장마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한강 상류댐은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한지은 기자.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일대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내렸다 잦아들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계천을 오가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청계천 산책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오후부터 간간이 내리던 비는 8시를 기해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고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늘 밤 사이 큰 비가 예상됩니다. 호우주의보는 제주 산지와 충남 서천 등을 시작으로 저녁 7시부터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도 일대에도 발효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강유역댐에서는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0에서 100mm, 일부 지역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밭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일부 지역은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어젯밤 강릉에선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사상 첫 6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비구름이 퍼지지 않은 남부지방은 내일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 무더위가 예상되는데 특히 포항과 경주 등은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올라 폭염특보도 발령됐습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